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의 허기영 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총 45세대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간단하게 입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부평역까지 도보 5분 안에 갈 수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부흥초등학교도 5분, 초중고 학군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현장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또한 궁금하실 건데요. 기계식 주차 전혀 아닙니다. 자주식으로 지하 3층까지 한 세대당 한 대씩은 100% 보장이 되기 때문에 주차 공간 또한 여러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모든 호재를 갖춘 이 현장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전실 공간부터 소개시켜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공간 굉장히 사이즈 잘 나와 있습니다. 이쪽 왼쪽을 보시면은요, 키 큰 신발장 3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 수납 또한 넉넉하게 할 수 있고요.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띄움식 공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반부추라든지 데일리 슈즈 충분히 공간이 활용이 될 것 같고 그 안쪽으로 간접 조명도 은은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밑에 타일은 미끄럼지 방지 타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집 전실 공간의 하이라이트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짜잔! 자, 공간 굉장히 넓게 나온 전실 공간의 팬트리 구조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장으로 수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골프백이라든지 캐리어 같은 거 이렇게 보관하면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안의 구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부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 사이즈 한번 보세요.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폭은 2.8m로 굉장히 충분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벽지는 이렇게 실크 벽지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화사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방에 베란다 공간까지 넉넉한 사이즈로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 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 못지않게 두 번째 방도 넉넉한 사이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폭이 3.8m로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4m 가까이 되는 사이즈 자랑하고 있고요. 창호는 KCC 이중 창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음이나 소음에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 방제 탁월하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용 욕실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욕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용욕실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타일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톤을 맞춰서 좀 더 개방감 있고 화사한 분위기 연출하고 있고요. 샤워기 같은 경우도 이 프레임이 금색으로 되어 있어서 저같이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느낌을 주고 있고 여기 독일 선반도 굉장히 좀 짧게 나와 있지만 좀 스타일리시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전 또한 굉장히 아름답고 독특하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주방 공간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주방 공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11자 구조로 독특하게 싱크볼이 이렇게 앞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에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요. 설거지를 하면서 TV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분들이 노는 거를 보시면서 안전한지 확인을 하시면서 설거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비스포크 냉장고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유상 옵션이에요. 하지만 저희 전망 좋은 집 권영 부장님한테 연락 주시면은 요거 권영 부장님 요거 주실 거죠? 네네. 이렇게 마련을 해 주실 거고요. 자, 이 집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베란다를 보시면은 이렇게 아치형으로 굉장히 앙증맞게 이쁘게 잘 돼 있어요. 안에 깊은지 얼마나 깊은지 한번 보시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약 한 100kg 정도 되는데 제가 작아 보일 만큼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수납을 하셔서 이제 주방용품이라든지 식자재 같은 거 이런 거 보관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안방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안방 공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사이즈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KCC 이중창호 들어가 있고요. 위에 천장을 보시면은 공기전환기,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확인을 드리면서 자, 이 집의 안방에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드레스룸이 공간이 되어 있는데 여기 건축주분이 아치형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굉장히 이쁘게 위에는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시스템 선반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방 욕실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안방 욕실 공간도 굉장히 사이즈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샤워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아치형 거울과 그 다음에 세면대까지 독특하게 마른 목걸로 이쁘게 앙증맞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 공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장을 보시면은요, 시스템 에어컨하고 그 다음에 공기전환기 이렇게 무상으로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양쪽 폭이 약 4m 정도로 굉장히 넓은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쇼파 자리에 충분히 6인용 쇼파 파우치까지 들어갈 공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실크 벽지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화사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이쁜 집 부평구의 초역세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특가 진행, 10세대가 특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4세대가 지금 남아 있고요. 이 4세대만 무려 2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찬스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실입주금 또한 2,500만 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현장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